한 젊은 여인의 그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은 그림 속의 두 곳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죠. 과연 왜 이 한 여인이 두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보다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렛츠아트 대원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가의 전반적인 사안보다는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선정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좀 더 작품이 지닌 특징과 가치를 찾아내서 그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며 작품의 감상 방법들을 익혀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연재할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피카소의 어린애인 마리 테레사를 그린 거울 앞의 소녀, 바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처음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따뜻함? 딱딱함? 아니면 어지러움? 이 그림의 스타일이 바로 입체주의, 즉 큐비즘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수십, 수백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색채도 강렬한 색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조각 난 그림 같으면서도 뭔가 서로 연결되고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바로 컴포지션, 즉 구도에 있습니다. 구도의 요소 중 유니티, 즉 시각적 통합성이 분산된 조각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몇 명일까요? 네, 보시는 대로 두 명이죠. 그러나 이는 정말 두 명은 아니고요. 피카소의 여자친구 마리 테레사 월터스 한 명입니다. 단지 마리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거죠. 이 그림에는 사실 복잡한 심볼리즘, 즉 상징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 나타난 두 얼굴에 대한 상징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왼쪽 얼굴은 밝고 부드러운 그리고 평온한 모습의 얼굴이 보여지는 반면 오른쪽 거울 속 얼굴은 같은 사람의 얼굴이면서도 어둡고 강렬한 색상을 썼습니다. 게다가 뭔가 거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거울 앞 소녀는 초현실적인 입체파 작품으로 인정받는데요. 과연 이 작품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본 걸까요?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린 걸까요? 아니면 옆에서 본 그림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입체주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이 소녀를 당연히 그의 가장 큰 스타일적 관심사였던 입체주의적으로 바라보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녀의 옆에서 본 모습과 앞에서 본 모습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가능치 않은 신체 일부의 이탈과 중복이 보여집니다. 가슴과 팔등이 초현실적인 위치에 배치했죠. 우선 얼굴을 보시죠. 이 옆에서 본 얼굴은 마치 고대 이집트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분명히 얼굴은 옆모습인데 눈 앞에서 본 그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즉 보는 시점이 이 작품 한 부분에도 옆과 앞을 명확하게 혼합한 것이죠. 그리고 얼굴의 절반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은 정확히 앞을 응시하는 그런 시점으로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슴을 볼까요? 가슴의 위치를 보면 매우 평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사이즈의 공을 위치시킨 것 같은데요. 이는 그가 흔히 사용하는 여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건 거울에 비친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입체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평면적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마치 입체적인 사물을 평면도처럼 동시에 펼쳐놓는 그런 방법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평면의 캔버스에 진실한 입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명암을 표현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표현은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착시현상을 그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거죠. 자, 다음 이슈는 그가 즐기는 작품의 상징적 요소의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피카소는 많은 작품에 그가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상징적인 요소를 투입시키곤 하는데요. 게르니카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쨌든 거울 앞에 소녀에는 두 여인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두 여인은 같은 사람이죠. 특히 여인의 얼굴을 보면 확연히 실제 여인과는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이 여인은 지금 누구일까요? 그건 당연히 이 작품의 주인공인 마리 테레즈가 거울에 비춰진 것이겠죠. 그런데 거울을 보는 여자는 밝은 표정인데 거울에 비춰진 여인은 슬픈 표정입니다.
게다가 이 거울에 비친 여자의 얼굴에는 마치 죽음을 느끼는 그런 슬픔을 느낀 것일까요? 슬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상징이죠. 피카소가 본 그의 젊은 애인의 실제 삶과 내면적인 슬픔을 그린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마리 테레스에게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피카소의 새로운 네 번째 여자친구 도라 마르인데요. 도라 마르는 아방가르드 화가이자 사진작가로서 자아가 매우 강한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마리 테레스는 또다시 배신당하고 있다, 밀려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그림은 그런 내적, 외적 상황과 감정을 표현한 상징적인 작품인 것이죠. 자, 다른 요소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현란한 패턴의 사용입니다. 기하 도형적인 패턴은 그림 전체의 배경에 사면에 모두 배치되며 복잡한 그림을 하나로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이 패턴만 존재했다면 두 여인만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인체 내부에도 직선의 패턴들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그림 전체가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술 전문가들은 이 작품에 대한 상징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술사가 로버트 로젠블럼은 한 면은 섬세한 톤으로 매끄럽게, 그리고 다른 면은 화려하고 밝은 선으로 칠해진 그런 대상의 얼굴에 이중성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젊음과 늙음 또는 빛과 어둠에 대한 대조적인 언급이었습니다. 많은 미술가들은 이 두 상이한 여인이 서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문화상 전통적으로 처녀와 창녀라든지 거울 속의 여성은 죽음을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동일인을 그린 것인데 피카소는 다른 두 삶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이 작품이 완성된 1932년은 성공한 50대 화가에게는 무척 중요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그의 스타일에서 변화하며 더 섬세하고 복잡한 스타일의 연작 시리즈를 가장 왕성하게 창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 연작을 만들며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은 내 일생생활의 일기 같은 거야. 이혼을 아직 한 상황이 아니었던 그의 첫 부인 올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새로운 애인과의 생활에서 발생되는 인간적 갈등 등을 일기 쓰듯이 남겨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만든 연작 중 이 거울 앞에 소녀를 가장 좋아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느끼듯 한 가지 상징만을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심지어는 서로 상반되는 상징들을 한 화폭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모더니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모더니즘 작품, 특히 피카소의 작품을 대할 때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